이번 영상에서는 거티를 이용한 드로잉 동작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봅니다. 전체적인 데피니션을 보면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워크플로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툴패스 플래닝 부분이 좀더 복잡해지고 인스트럭션과 프로그램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툴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툴 데이터는 매뉴얼 티칭에 사용했던 펜툴 데이터와 같은 모양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의했습니다. 티스피는 펜 끝이 향하는 방향을 지축으로 하는 플레인을 입력합니다. 워크오브젝트 데이터는 모델링상의 테이블 끝 평면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롭타겟 구성입니다. 롭타겟은 동작의 첫 번째와 마지막 타겟인 홈 포지션과 툴 이동 경로에 해당하는 플라이바이 타겟, 직접 가공 경로에 해당하는 드로잉 타겟 세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인스트럭션 조건이 동일해도 상관없다면 롭타겟 컴포넌트 한 개만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먼저 홈 포지션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입력합니다. 홈 포지션은 가공물에서 다소 멀리 두어 작업 전후에 작업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합니다. 다음으로 직접 드로잉할 커브 오브젝트와 거티의 드로잉 컴포넌트를 이용해 드로잉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드로잉 컴포넌트는 거티의 툴패스 카테고리의 첫 번째 컴포넌트입니다. 연결된 커브 파라미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Set Multiple Curves를 선택하고 모델링 스페이스에 그릴 커브들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드로잉 컴포넌트의 베이스 플레인 인풋은 XY 플레인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컴포넌트가 실행됩니다. 드로잉 컴포넌트는 입력된 커브들로부터 허용 오차 내에서 가장 비슷한 폴리라인을 생성하고 폴리라인의 절점들의 베이스 플레인을 복제하여 타겟 플레인 데이터로 내보냅니다. 드로잉 컴포넌트의 베이스 플레인을 변화시키면 복제되는 기준 플레인이 바뀌는 것으로 모든 타겟 플레인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연스럽게 로봇의 자세도 영향을 받습니다. 드로잉 컴포넌트에 내장된 UI 중 톨러런스는 커브를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허용 오차 값입니다. 톨러런스가 낮을수록 커브와 더 비슷한 폴리라인이 만들어지지만 가까운 거리에 플레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미니멈 엣지는 폴리라인 세그먼트의 최소 길이에 제한을 주는 인자입니다. 미니멈 엣지 값이 0보다 크면 톨러런스에 관계없이 폴리라인 세그먼트의 최소 길이는 입력한 값보다 짧아질 수 없습니다. 맥시멈 엣지는 폴리라인 세그먼트의 최대 길이에 제한을 주는 인자입니다. 값이 들어가면 톨러런스에 관계없이 폴리라인 세그먼트의 최대 길이는 입력한 값보다 길어질 수 없습니다. 생성된 드로잉 경로는 종이에 펜이 직접 닿는 경로뿐이기 때문에 이 플레인들만 로봇에 티칭하면 보이는 것처럼 드로잉 요소 사이를 이동하는 경로까지도 종이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플라이바이 플레인 컴포넌트는 이러한 주요 작업 툴패스 사이사이를 일정 거리만큼 띄워서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툴패스 데이터 트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겟 플레인의 데이터 트리를 인풋으로 입력받으며 아래의 베이스 파람과 어드밴스드 파람 그룹 내에 내장된 파라미터 세팅을 통해 이동 툴패스를 만듭니다. 플라이바이 플레인 컴포넌트는 인풋으로 입력된 플레인 데이터 트리 안에 브랜치들의 첫 번째와 마지막 타겟 평면들을 옵셋 디렉션 방향으로 떨어뜨린 뒤각 플레인 사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동 툴패스를 만듭니다. 컴포넌트의 옵셋 디렉션 선택에 따라 이동 경로의 이격 방향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시작 타겟과 마지막 타겟의 이격 방향과 거리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는 입력된 플레인 데이터로부터 이동 경로를 떨어뜨리는 거리를 말합니다. 카운트는 진출한 플라이바이 타겟으로부터 주요 타겟 진입 직전의 플라이바이 타겟까지 몇 개의 플레인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어드밴스드 파람 중 컨티뉴어티 옵션은 첫 번째 플라이바이 플레인과 두 번째 플라이바이 플레인을 보관하는 경로를 만드는 옵션입니다. 진입, 진출 방향 벡터를 단위 길이의 커브로 인식시켜서 라이노의 커브 블렌드 메서드를 활용합니다. 기본값인 포지션은 시작과 끝을 이은 직선 G0 위에서 보관합니다. 커버처 옵션은 진출 진입 방향 벡터를 G2 곡선으로 블렌드한 커브 위에서 보관합니다. 버리지 값을 이용해 이동 경로의 시작과 끝에서 곡선 경로의 부푸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생성된 플라이바이 타겟 플레인과 드로잉 컴포넌트의 타겟 플레인은 이동 경로와 드로잉 경로에 해당하는 플레인 데이터 트리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인스트럭션 컴포넌트에서 조건을 맞춰준 이후에는 다시 순서대로 합쳐야 제대로 된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바이 타겟 플레인은 0부터 시작하는 짝수 패스로 구성된 데이터 트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생성한 드로잉 툴 패스는 순차적인 패스로 구성된 트리이기 때문에 두 데이터 트리를 단순하게 머지하면 브랜치 패스로 인해서 각 타겟을 번갈아 지나가는 순서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플라이바이 타겟 플레인 사이사이에 드로잉 타겟 플레인이 끼어들어가기 위해서는 드로잉 타겟 플레인의 패스를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이의 Simple Path Remapper 컴포넌트는 입력된 데이터 트리의 패스를 순차적인 패스, 홀수 패스 또는 짝수 패스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드로잉 컴포넌트의 타겟 플레인 데이터 트리를 Simple Path Remapper 컴포넌트를 통해 홀수 패스로 수정해 줍니다. 이동 경로에 대한 플레인 데이터와 드로잉 경로에 대한 플레인 데이터가 잘 구분되어 만들어졌으므로 각각의 롭타겟 컴포넌트로 연결합니다. 생성된 롭타겟 데이터 트리는 다시 각각의 인스트럭션 컴포넌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이동 경로 조건과 드로잉 경로에 대한 조건을 달리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드로잉 경로의 경우 드로잉 요소에 진입하는 첫 번째 타겟과 마지막 타겟을 TCP가 정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존 데이터를 파인으로 입력하고 중간 타겟들은 정확도와 부드러운 움직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런값을 입력하였습니다. 앞서 데이터 트리의 패스를 정리해 두었으므로 단순히 머지 컴포넌트로 합치면 계획한 순서대로 이동 경로와 드로잉 경로가 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홈 포지션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앞뒤로 추가하여 마무리합니다. 시뮬레이션과 동작상의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프로그램을 익스포트합니다. 설정한 조건과 인스트럭션 순서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코드로 확인합니다.